핀 사람들은 그냥 핑기를 그냥 또 왔어요. 별다 퀴즈. 별다 퀴즈. 오케이. 별다 퀴즈 쇼. 또 잘라봐. 네. 응. 그냥 직진 가능. 알았어. 오케이. 아니면 맞다고 할 때 맞아.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 같은데. 뭐? 못 알아들을 때, 당황할 때.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앰뷸런스야 뭐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 똑똑해. 와, 완벽하게 치네. 정답을 알려줘 아버지. 아 몰라요? 정답을 알려줘. 제 아버지. 몇 개 맞았나요 혹시? 와. 오. 진짜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거 막 했는데 그런 말도 아니고. 그러니까. 스페인어 말할 때나 독일어 말할 때 이렇게 예스만 얘기하면 뜻이 좀 알 수 있어요. 다른 방향으로 해야 돼.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닌 것 같아. 근데 네 자체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은 것 같아. 싫으면 우리는 노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예스를 사용해서 아니라고 하고 있잖아. 맞아. 오케이. 운전하고 있었는데 한국 친구도 타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돼. 바람불 있어. 바람불 어디 있어? 바람불 어딘데? 바람불 어디 있는데? 바람이랑 초록색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잠깐만. 나 다 전부 다 날아오셔 봐라. 두 번째 가도 안 와. 그러니까 지금 뭐니까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무슨 긍정적인 의미라. 너 뭐 있어요? 뭐 한국에서 카페 가잖아? 잠깐만 화장실에 가야 된다. 그러면 핸드폰을 테이블에서 그렇지. 넣고 가면은 그대로 있어. 맞아. 진짜 달라. 스페인에서는 1분도 안 된 사이에 없어. 미식 똑같다? 아니 가방 메고 갔어. 여기 이제 바닥에 놓고 컴퓨터를 꺼냈어. 근데 이제 충전기를 꺼내야 하잖아? 그 충전기 가는데 가방이 없어. 가방이 없어. 근데 여기 보는데 컴퓨터가 없어. 다른 사람은 그것보다 그 자리가 더 갖고 싶은 거지. 그래. 비행기 출발 전에 미리 게이트 가서 기다린다. 그리고 비행기 내리기 전에 미리 줄 서서 기다린다. 어차피 먼저 들어가도 마지막으로 들어가도 비행기 같은 시간에 맞아. 또. 그치. 근데 그것도 특이한데 그 비행기 도착했잖아? 사람들은 이런 차세 있어. 한 15분이나 이런 차세만 있는 거야. 독일 갈 때 비행기 타면은 거의 다 독일인이나 한국인 분이죠. 딱 보여요. 거기 치권이 오기만 하면 줄 쓰잖아요. 한국인들이에요. 이거 독일 사람들 다 앉아서 가서 차이가 너무 신기하다. 스페인 사람들은 그냥 핑기를 놓쳐 그냥. 그냥 놓쳐. 너무 늦게 나가니까 그냥 놓치는 거지 뭐. 단기 시어에서 항상 먼저 밀고 당긴다. 아 그건 세계적으로 똑같은데. 맞아. 이게 다 똑같아.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 근데 한국에 고정문이 되게 많아. 아니 안 쓸 거면 왜 만들어 문? 아 그것 때문에 너무 민망해. 이렇게 된 게 진짜 많아. 카페나 그런 거 좀 조용한 곳 들어가려고 하는데 땡! 소리나고 막. 아 내가 외국인이라서 이상하게 생각할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쓸 줄 모르는 외국인이 돼버리는 맥시는 고정문이 없고 고장난 문이 진짜 많아요. 음식 나오면 씻기 전에 먹으라고 한다. 근데 온도가 얼마 되는지 씻는다는 거 아직도 뜨거운데 근데 외국에서는 씻기 전에는 차가워지기 전에 맞아. 집에서 친구들하고 먹고 있는데 안 되겠다.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야겠다. 맞아. 전자레인지 다시 한번 돌려. 이거 맵나요? 물어볼 때 외국인. 여기에 매운맛이 존재하나요? 한국인. 이게 죽을 만큼 맵나요? 나는 완전 공감. 독일에서 매운 건 못 먹는 편 아닌데 여기는 못 먹는 편. 근데 한국 음식 자체가 항상 매워. 소금 넣듯이 고추 넣어요. 근데 한국인 먹잖아? 안 매워. 외국인 안 매워? 한국인 안 매워? 맞아.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공용 화장실에서 양치한다. 맞아. 내가 한국에 와서 사람들 그럴 수 있구나 라는 걸 나도 이제 깨달았어. 공항 외에 공용 화장실에 양치하는 거 한국 와서 처음 봤어.
꼬리를 생각해보면 깨끗해서 그런 거지. 좋은 거지. 처음 거야. 맞아. 처음 거긴 한데 이렇게 하는 건 아 나는 진짜 미안한데 너무 못보겠어. 난 오히려 엄청 깨끗해 보이는데 그냥 자기 자리에 이렇게 치약을 빨라. 일단 넣고 일단 그렇게 넣고. 화장실 가. 아 진짜? 빨라 빨리 시간이 없어. 없어. 우리는 그 칫솔을 어디를 가져간다는 생각하지 않아 절대. 맞아. 그러니까 모바일 아니야. 이거는 무조건 계속 맞아. 집에 있는 거야. 맞아. 맞아. 진짜 문화 차이. 문화 차이지. 이거 한국 사람의 특징 확실히. 계산할 때 저런 계산하려고 민다. 사장님이 사인해도 아무렇지 않아한다. 아, 내가 계산할게. 이렇게 싸우는 거 나는 진짜 많이 본 거 같아. 스페인에서 어차피 더치페이 할 거라고 알면서 먹으니까 그냥 그런 문제가 아예 없는 거 같아. 그냥 각자 한국에 그게 또 있더라고. 자기가 내고 싶은데 못 내게 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화장실 간다고 하고 가는 길에 계산하는 그거? 그것도 독일에 못 본 거 같은데 그게 너무 뭐가 멋있는 것 같지. 멋있어. 완전 멋있어. 멋있어. 따질 것도 아니고 사올 일도 아니고 내가 무조건 내 거고 너 불편하게 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래. 근데 있잖아 계산 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에 와가지고 딱 앉아 화장 딱 해가지고 나가 계산 안 해? 했어 멋있으면 완성 시크릿 페이 사장님 사인해줘도 아무렇지 않다 쭉 이렇게 그렇지. 난 그게 너무 놀랐어 처음에 어떻게 그렇지? 독일에서 그게 절대로 안 되는데 법적으로는 안 되지 그게 이제 무조건 우리 사인 우리가 만들었던 그 사인 모든 서류에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다 딱 그 카드에 나오는 대로도 사인해야 되고 다르게 사인하면 또 안 되고 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국 사람들 만약에 나중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영수증 다 확인하는데 하나는 하트 모양이 있고 하나는 이게 뭐야? 이건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 나 지금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사인하는 거 보고 그 사람이 사인인 줄 알았다니까 야, 이름은 으 네 근데 이게 끝나지 않아요 계속 시대가 변하면서 또 새로운 습관이 되고 새로운 문화가 생기는데 우리가 계속 아무래도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 많아져 계속 외국인이었으면 아마 멕시코 사람들은 좀 우리 여유가 너무 많아 마냐나라는 단어를 진짜 많이 쓰는데 마냐는 내일이라는 뜻이야 내일 하자 내일 하자 괜찮아 내일 하면 돼 옛날에 멕시코에서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일했을 때 그러니까 동역 그 일을 했었어 마냐나 듣는 순간에 한국 사람들이 너 마냐나 근데 웃긴 게 멕시코 사람들도 아 너 빨리빨리 너 빨리빨리 이러고 나 없이 싸우는 거야 웃겨 오케이 자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오늘 어쩌다리 지그다리 미쳐다리 우리 별다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냥 눌러주십시오 네 여기 이제 다 눌러주세요 그냥 버튼 밑에 있으니까 여기 이제 한번 눌러주시면 네 여기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인처럼 이렇게 해야지 술 주세요 와 네 잘 흔들어 봐라 신기한 맛이고 괜찮다 왜는 써주지 그리워 안 그리워 얘 좀 취한 거 같아 이게 쉿 불 주니까 누구의 잘못이 누구의 잘못이냐고 아니야